자, 두 번째 이슈는 녹십자와 관련된 사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녹십자가 네 번의 도전 만에 미국 식품의약국의 문턱을 넘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년간 도전을 해서 8년간 도전해서 네 번을 도전한 끝에 이제 성공을 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사수죠? 네, 맞습니다. 네. 사수생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말씀 안 하셨는데 이제 미국 시장이 한 13조 원 규모로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녹십자가 이렇게 이제 FDA 허가를 받았다고 시장에 발표했을 때 상당히 시장 반응이 이제 좀 컸습니다. 네. 이제 즉시 녹십자는 지난 15일 날에 FDA로부터 그 자사가 개발한 혈액 제제 알리글로의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알리글로는 선천석 면역 결핍증에 사용되는 정맥 투여용 면역 글로불린 10% 제제입니다. 그러니까 선천적인 질환을 가진 환자들에게 투여되는 약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8년간에 걸쳐서 네 번의 도전한 사수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도전을 시작한 건가요? 2015년부터 15년이요? 네. 네. 처음으로 이때 이제 정맥 투여용 면역 글로불린 5% 제제의 제품에 대해서 FDA 허가를 처음으로 이때 신청을 했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제조 공정에 대한 자료가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을 받아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보안 자료를 한번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FDA로부터 이제 거절을 통보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2015년에 처음 도전했는데 2017년에 이제 거절이라고 최종 통보를 받은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녹십자가 여기서 5% 제제 제품을 생산을 했다가 이제 전략을 틀어서 10% 제제로 시장성이 더 큰 곳을 이제 전략 상품을 바꾼 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상품을 살짝 이제 개조를 한 거죠. 그 농도를 네. 살짝 높인 제품을 개발을 해서 2020년에 임상 3상까지 마치고 2021년 2월에 이제 정맥 투여용 면역 글로불린 10% 제제에 대한 품목 허가를 신청을 했는데요. 이제 또 마침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현장 실사가 FDA 직원들이 그 해당 공장에 와서 그 공장에서 이제 이 의약품을 제대로 생산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반드시 체크를 해야 품목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아, 네. 이 품목 허가가 계속 미뤄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네, 오지 못하니까요. 네, 네. 그래서 계속 지연이 됐고 결국에는 올해 4월에 이제 실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5개월 만에 품목 허가를 받은 거고 이제 네 번 만에 혈액 제제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참 뭐 드라마틱하게 연결이 됐는데 근데 보통 뭐 8년 정도 걸쳐서 이렇게 하기도 합니까? 그렇지 않죠. 사실 그렇지는 않고 그래서 네. 이제 녹십자가 참 꾸준히 도전하는 회사다. 이런 이제 평판을 좀 얻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네. 끈기가 있어 보이네요.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적 전망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녹십자는 그 이제 아무래도 백신 회사다 보니까 살짝 이제 보수적으로 이제 최소 목표치만을 좀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네. 앞서 이제 국전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공격적으로 매출 전망을 내놓은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녹십자는 뭐 5년 내 3% 이렇게 이제 전망을 같은 제약사인데도 성격이 많이 다르네요. 네, 이제 어떤 의약품을 제조하느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녹십자의 미국 시장 내 알리글로 목표 점유율은 5년 내 3%입니다. 그래서 2022년 기준으로 회사의 목표 점유율을 계산을 하면은 미국에서 연간 약 3,900억 원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구 노령화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요. 자가 면역 질환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 면역 글로불린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목표만 최소한의 목표만 일단 달성을 하면 계속 탄력을 받으면서 더 큰 규모 매출도 노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전망이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혈액 제재가 그런데 이제 미국 시장에 진입한 건 이번이 처음이긴 하지만 사실 이미 전 세계 시장을 확대해서 보면 경쟁자가 좀 있는 편입니다. 네. 미국, 스페인, 일본 기업을 포함해서 이 면역 글로불린 제제를 생산한 기업이 모두 7개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모두 대규모 설비를 필요로 하고 또 고도화된 생산 경험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 혈액 제제를 생산하는 그런 업체는 전 세계에서 봤을 때 상당히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급 부족 현상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분야가 이 분야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알리글로 목십자의 알리글로가 이제 미국 시장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은 지금 이미 이제 공급이 상당히 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방 자리를 잡을 수 있고 매출이나 실적에도 좀 빠르게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시장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되는 시기는 내년 하반기로 증권가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삼성증권 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은 국내 기업이 미국에서 전문의약품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 초기 증가하는 비용 부담 대비 더딘 성장성을 경험한 바 있다. 뭐 알리글로 역시 FDA 승인보다는 미국 출시 이후에 어떻게 성장할 건지 이런 전략들이 좀 관건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미국 혈액 제제 시장에 8년 만에 4수 끝에 진입한 녹십자인데요. 전망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